XSFM입니다. PODERA 상하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Trust 엔카 직영몰. 마지막 사연은 익명입니다. 네. 두 사연 연속으로 해님들을 만났더니 마음이 답답하죠.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멍청인 분의 사연을 봐야죠. 아, 이분 안타깝네요. 네. 엄청나게 조롱을 당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혀 다른 전공을 했지만 어쩌다 보니 편집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멍청이죠. 네. 미대도 안 나왔는데. 말하면서 미대 일을 하고 있어. 디자인이라는 네. 이유만으로 조롱을. 네.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간혹 하는 외출이나 통화를 빼고는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면서 무건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 팟캐스트가 없다면 작업하면서 정말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 바쁠 때면 외출할 시간이 없어서 더 심심하거든요. 이게 꼭 미대생의 방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우리 방송을 한 번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출퇴근길에 뭐 이제 시간이 허락할 때. 네. 근데 이제 두세 번 듣는 사람들의 특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본다. 외출은 간혹하며 통화도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일이 한가할 때는 팟캐스트를 듣지 않고 아껴놓습니다. 아, 그중 최악이죠. 아. 시간이 많다 많다 놀리느라고 신이 나겠습니다 저희가. 네. 바쁠 때 일하면서 들으려고요. 그렇죠. 특히 요파 씨는 밤샘 할 때 여러 개 이어 듣기가 좋은 파케입니다. 사연 때문에 웃느라 덜 피곤하고 시작할 때 파워 투 더 피플 하는 소리가 다른 때보다 확연히 커서 깜짝 졸음을 쫓아주기도 하지요. 저희의 랜드마크죠. 네. 너무 큰 소리. 네, 좀 줄일까 하기도 하는데. 너무 큰 웃음소리. 네. 네. 사람이 있어 보이는 듯한, 소음이죠. 아, 그렇죠. 네. 네. 도둑을 쫓아줘요. 옆방에서, 남자가 있다. 저 방에 남자가 있다. 오늘은. 참, 네. 나는 인생에 뭘 어떻게 했는데, 누구 남친 노릇을 되게 많이 하네요, 전 세계에서. 방범 파케. 저런 경박한 사내들이 있는 것을 보니, 저긴 안 되겠다. 건드리지 말자. 네. 오늘은 일하기가 싫어서 빈둥대다가 이 시간까지 결국 일도 못하고 내일까지 보내야 할 일을 남겨두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아, 그럴 때 이제 사연 쓰기 좋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일을 미루는 핑계로 요파 씨의 사연 하나만 쓰고 일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메일을 쓰는 중입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한테 디자인을 맡기고 싶진 않아요. 네. 지금 원고상으로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왜 사연을, 쓰게 됐는지, 자기소개. 사실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구나! 네. 삐삐나 차고 다니던 아주 오래 전 일인데도 여전히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아주 태의연한 사연을 지금 캐묵은 사연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기 차고 위해서. 다니고 있을 때에도 충분히 어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네. 방학 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형부와 함께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겠다 해서 퇴근 후 차를 세워놨다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 차가 여러 대 있었는데 그중 한 대가 가까이 오길래 뒷자리에 탔습니다. 약간 느낌 좋은데 약간. 경쾌해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사연이에요. 약간 덤앤덤을 위해서 사연이죠. 네. 약간 예상할 수 있죠. 가까이 오길래 뒷자리에 탔습니다. 네. 경찰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게 있으니 탔겠지. 서로 갑시다. 근데 언니는 없고 운전석에 형부만 있네.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아주 경쾌한 생활 멍청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뭔가 직면해 있는데도 모르는 어떤 상황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꽤나 오랫동안 못 알아채는 류의 사연들. 네. 그리고 집에 갔으면 짱인데. 형부만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디 갔어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저를 쳐다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세요? 라고. 이런 분들 이제 뭐 형부 차 바꿨어요 막 이러죠. 약간 처음에 탔을 때.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못 깨달았을 때는 네. 형부 얼굴 바뀌었네. 대박 형부. 제목 대박 형부. 조명에 따라 형부 얼굴 다르게 보이네.
누구세요? 라고 또 물어봤습니다. 네. 누구세요를 물어보던 그 순간 마지막에 요 발음을 하던 그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통이랬죠. 그렇죠. 이 차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분께 너무 미안해서, 너무 무안하고 너무 미안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고 거의 기어 나오듯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밉죠. 그러니까 본인 쪽팔린 건 알겠는데 그쵸. 그냥 도망가도. 내리면서 뒤쪽 차를 보니 그 차 안에는 언니와 형우가 정신없이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이쪽 입장에서 이제 우리 처제죠. 제목 우리 처제. 늘 변함없는 우리 처제. 네. 혹은 내 동생. 네. 네. 얼른 달려가 차에 타서는 남의 차를 탔는데 왜 안 불렀냐. 나쁘다. 와서 말려야지 뭐 했냐. 며 원망을 터뜨렸는데. 전형적입니다. 그렇죠. 일단 남 탓부터 하고 보는. 원망을 터뜨렸는데 아직도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언니가 하는 말이 진짜 탈지는 몰랐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차 쪽으로 가는 걸 보긴 했는데 아닌 걸 알고 안 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뭐뭇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들어가고 구렁이처럼 들어간 거죠. 네. 네. 문을 여는 걸 보고는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죠. 네, 타버리더라며 그럴 때는 어찌 그렇게 행동이 빠르냐는 둥 저 운전자는 얼마나 무서웠겠냐는 둥 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예. 운전자는 지금 다음 공격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문을 다 잠그고. 그니까. 예. 보통 그러니까 딱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탔을 때 아니네를 예상하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긴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탈 리가 없는데 했는데 언니는 어디 갔어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준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승준 군의 저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타! 나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하여금. 차의 시트가 가죽에서 천으로 바뀌었다. 이 차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탔는데 내가 설명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게 이제 뭐랄까 왜 내가 설명까지 해야 되지? 혹은 내가 타야 하는 자리에 베이비 시트가 있다. 왜 나 몰래 애를 낳았을까?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언니는 어디 갔어요가 짱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제가 좀 가르고 어쩌면 많이 부주의하고 덤벙거리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차를 그렇게까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건 그때 또 처음 알았네요. 얼마 전에도 10년 가까이 같은 차를 타는 친구 차에 타면서 차 바꿨어? 라고 물어봤다가 이건 정말이지. 너무 기상천외. 이건 놀리려고 하는 소리죠. 차 바꿔 이 새끼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예. 가로 열고 그날따라 차가 무지 깨끗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조금씩. 더러웠다. 원래 더러웠다.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도 못할 구박을 받았더랬죠. 지인들의 차 몇 개는 번호판을 외워두곤 하는데 그게 매번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다들 썬팅들이 지내서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썬팅들이 지내서 10년 전에 그 삐삐나 차고 다니던 시절도 썬팅은 지냈어요. 유심히 봐야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누군가의 차를 타야 할 일이 생기면 긴장이 되곤 합니다. 자기 어떤 연민에 빠져 있어요. 네. 힘들다 나도. 이런 나도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늘 어느 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느냐. 선팅들을 하고. 근데 이런 분이면요 자기 차를 사는 게 더 위험합니다. 남의 차를 몰고 가면서 느낍니다. 그렇죠. GTA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은. 차가 잘 나간다. 기름을 언제 채웠더라. 꽉 차 있네. 근데 수동이네. 뭐 약간 이런. 계기판에 색깔이 생겼어. 좋아하는. 뚜껑이 없었나 뭐. 진짜. 시원하고 시끄럽군. 이러면서. 요파씨의 모든 관계자분들과 지구상의 모든 똥멍청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용으로 쓴 사연치고는 너무나 제 취향에 맞아서 네. 네, 한껏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걱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요. 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단 하나의 다른 가능성을 이제 생각하자면 이것은 의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인식 장애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이분의 편에서 딱 하나의 가능성만 얘기하면 이건 인정해야죠. 한국은 차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흰색, 까만색, 은색. 그 정도 때문에. 게다가 또 몇 년 전부터는 기아도 이제 넘버로 바꾸고 패밀리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양사가 모두 현기차가 모두 그래서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K3나 K9이나 똑같아 보여요. 그건 맞긴 해요. 왠지 이분 근데 언니...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년 된 차를 보고 너 차 바꿨냐고 하는 걸 보면 이분 탓이 맞다. 그렇죠. 네. 이분 옛날에 그 언니와 형부한테도 차가 너무 흔해서 그런 거 아니냐 차 좀 바꿔라 그런 소리 좀 했을 수도 이런 말을 했을 수 있는 분이다. 네. 네. 알고 보면 막 59년 쉐비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막 형부가 모든 사재를 털어서 한국에 아. 없는 거 뭐 있냐 막 아. 엘도라도 컨버터블 뭔가 그 되게 유명한 클래식카 이런 절대 볼 수 없는 얼마든지 가능 그러니까 차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개그의 수준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앞차는 그냥 보통 세단이었고 형부차는 가야르도. 아, 뒷자리 없지. 그래서 뭔가 아무튼 뒷자리가 있는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건 알아야지. 걸윙이 이렇게 열리네. 문이 원래 이렇게 열렸나? 아, 문 고장났어. 이러면서. 제가 안 그랬다고. 문 고장났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지 후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